무한독서! 안녕하세요. 무한독서의 마이크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사라 카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우아함의 기술이란 책입니다. 영어 제목은 The Art of Grace라고 우아함의 예술? 그런 직역하면 그런데 한국에서는 예술보다 기술 서적이 더잘 나가는 것 같아서 아마 우아함의 기술이라고 한것 같아요. 일단 이 책은 말 그대로 우아함에 대해서 모두 총정리한 그런 책이고요. 작가가 2010년에 그 비평 부문 폴리처상도 받았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약 20년 동안 뭐 문화, 스포츠, 예술 그쪽으로 해서 계속 글을 쓰고 있는 작가고요. 이 책은 그 작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나고 겪어봤던 우아한 사람들의 일상과 우아함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한 책이에요. 사실 읽어봤는데 페이지도 생각보다 많아요. 약 400페이지 되고요. 쉬운 책은 아니에요. 우아함에 대해서 묘사도 자세히 돼 있고 어떤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 우아함을 표현했다 그런 이야기도 자세히 나오는데 일단 저희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미국 생활도 좀 오래 했고 그쪽 문화를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쉬운 책은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은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용이 좀 너무 작가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뒤에 가면 갈수록 이야기가 좀더 깊어지고 뭔가 되게 좋은 이야기가 정말 많은 그런 책이에요. 좀 쉬운 책은 아니라 저도 읽긴 하고 좋은 걸 많이 받아들이긴 했지만 100% 소화는 아직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더 읽어볼 예정이고요. 일단 처음 시작은 캐리 그란트라는 그 옛날 영화배우 이야기를 하는데 작가가 그 사람을 정말 정말 좋아했나 보더라고요. 덕밍 아웃 제대로 하고 완전 그 팬심을 정말 100% 드러내고 엄청나게 극찬을 해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최고의 배우다. 우아함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스포츠 선수 페데러는 이제 테니스 선수 중에 로저 페데러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건데 그 사람 경기를 보면 정말 우아함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우아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여성 플레이어 중에 예전에는 뭐 귀엽고 우아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윌리엄스 자매가 휩쓸고 있는데 전혀 우아함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요. 요즘엔 그리고 핸드폰이 생기면서 우아함 걸음걸이도 많이 없어지고 일상적으로 우아함이 많이 없어져 버린 세대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레스토랑에서 웨이터와 주방에서 이제 하는 업무들이 정말 바쁘고 빠르게 움직이는데 흐름이 끊기지 않고 제대로 이어지는 걸 보고 되게 우아하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그쪽 업계에서 수년간 종사를 해왔는데 우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요. 주방은 주문이 밀리면 지옥이에요. 지옥. 전쟁터고,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홀에서도 한국은 홀이 약간 서비스업 쪽으로는 덜 발달돼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요식 문화라고 해서 뭐 즐기는 쪽으로 많이 발달돼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팁 문화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웨이터들이 좀 우아하게 그리고 서비스를 좀더 고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아하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은 또 동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뭐 운동선수, 유명인, 그다음에 발레, 무용인들에 대한 우아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그레이스라고 하면 사실 저는 처음에 우아함이라는 뜻보다는 그레이스라고 하면 신이 하느님이 너무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Amazing Grace도 있고 그래서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우아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약간 은혜, 축복, 축복은 아니고 약간 은혜, 자비, 은혜라는 단어가 더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신에 대한 이야기도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때도 이제 우아함에 대해서 좀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하는데 쉽진 않아요. 저도 한번더 읽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은 작가가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좀 약간 애매한 이야기도 있고 근데 그 흐름이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이고요. 단점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과 예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100% 이해하기 쉽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한 분야에서 정점에 도달했고, 그리고 그 정점에서 우아함을 표현해 주었던 사람들을 예시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배울 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그 번역가님이 노상미님이라는 분이 번역을 하셨는데,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정말 뭐, 묘사도 많이 나오고, 시도 나오고, 어떤 장면과 어떤 사람의 행동에 인해서 우함이 나왔다. 그런 어려운 표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정말, 번역을 정말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표현도 많고, 중간중간, 이거는 나도 한번 다음에 써도 될 만한 그런 표현들이 많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아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 유튜브를 지금 거의 반년 조금 안 됐는데, 사실 약간 정체기도 있고, 슬럼프도 있고, 내가 꾸준히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쉽지 않다라고 요즘 좀 해이해지긴 했지만, 이 책을 읽고, 저도 우아하게 더 꾸준히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사실 뭐좀더 구독자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뭐 관심 뭐 약간 자극적인 소재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기로 다시 마음을 먹었고요. 우아하게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